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접는 휴대폰을 출시할 수가 있었던 것은요, 그 내부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유리 기판, 굉장히 얇은 유리 기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 다른 세계 수많은 기업에서도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기본 기판이 폴리머 계열의 투명 필름을 이용을 합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스캐닝 미러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리퍼 또는 뭐 스트레인 게이지나 어떤 스마트 카테터와 같은 굉장히 그 응용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의 김용대 교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술 내용은 금속 방막 기반의 플렉서블 마이크로 디바이스 및그 제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장치가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그 접는 휴대폰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휴대폰이 접히는 형태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접는 형태의 휴대폰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그 스마트폰에 적용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접는 휴대폰이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워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에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는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RFID,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액추에이터,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야에서는 상용화된 제품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플렉서블 기판이 되겠습니다. 기판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폴리머, 유리, 메탈 계열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폴리머 계열 재료는 가격이 싸고 가볍고 제작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리나 메탈 재료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가공 비용이 비싸고 무게가 무겁고 방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에 그 기술적 난제를 많이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그 삼성전자의 접는 휴대폰용 디스플레이에 그 서브스트레이트로 글래스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며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나 방막화하는 공정이 굉장히 어렵고 표면 조도가 다른 폴리머나 글래스 계열 재료에 비해서 매우 거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금속의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그다음에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에 착안하여 매우 얇은 금속 기판 기반의 플렉서블 마이크로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테크 트랜스퍼 대상 기술로 이러한 금속 기판 기반의 플렉시블 마이크로 디바이스 및그 디바이스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은 현재 대한민국 특허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상세한 기술 내용은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에서 여러 개의 플렉서블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그 커넥팅 브릿지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벨트 형태의 플렉서블 마이크로 디바이스 한쪽 끝단에는 릴리즈 태그를 형성함으로써 캐리어 웨이퍼로부터 손쉽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기술을 이용한 그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두 그림은 액추에이터이고요. 하단의 그림은 센서 분야의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응용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방막의 물성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MEMS 제작 공정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니켈 코발트 방막의 기계적 물성, 전기적 물성, 열적 물성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표는 니켈 코발트 방막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를 도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서 일드 스트렝스, 일래스틱 모듈러스 값에 기반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스페시픽 힛이나 서멀 컨덕티비티 측면에서도 기존의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니켈 코발트 방막의 물성을 측정한 이후에 이 니켈 코발트 기반의 그 다층 구조체의 MEMS 제작 공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왼쪽 상단의 그림은 니켈 코발트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다양한 다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단면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제작한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나노 스크래치 테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스크래치 테스트를 한 결과 이 니켈 코발트 방막의 그 위에 형성된 다층 구조가 아주 견고하게 접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니켈 코발트 금속 기판 기반의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추에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액추에이터는 일렉트로 서멀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일렉트로 서멀 방식의 액추에이터는 다층 여러 층의 열팽창 계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요. 이 최하부층의 열팽창 계수가 매우 큰 니켈 코발트가 형성되어 있고 그 상부층의 열팽창 계수가 작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해서 이 방막이 위쪽으로 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렉트로 서멀 방식을 이용하여 액추에이터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일렉트로 서멀 방식의 액추에이터의 굽힘량을 계산한 그 Theoretical Solution을 유도한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일렉트로 서멀 방식의 그 액추에이터의 굽힘량을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액추에이터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렉트로 서멀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일렉트로 서멀 액추에이터를 제작을 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하부에 니켈 코발트 방막이 있고 상부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형성하고 그 위에 백금을 이용해서 히터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 히터에 전기를 가함으로써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액추에이터가 위쪽으로 이렇게 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액추에이터의 작동 동영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일렉트로 서멀 액추에이터를 제작을 하고 성능 평가를 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일렉트로 서멀 액추에이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왼쪽 아래의 이 영상은 라지 에어리어 씬 필름 액추에이터 작동 영상입니다. 굉장히 얇은 형태의 5마이크로 이내 두께의 액추에이터이며 면적은 50mm 바이 13mm 정도 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네, 오른쪽 아래의 액추에이터는 브릿지 타입 액추에이터이며 굉장히 긴 형태의 액추에이터인데 작동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렉트로 서멀 액추에이터의 궁극적인 응용처는 OCT 카테터 및
자율주행 자동차용 라이다 센서입니다. 이러한 OCCT 카테터 및 자율주행 차용 라이다 센서에는 그 적외선을 그 반사하기 위한 그런 마이크로 미러가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러한 일렉트로 서멀 방식의 액추에이터는 이 마이크로 미러를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그 액추에이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용 분야로 센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니켈 코발트 기반의 마이크로 디바이스에 백금을 이용하여 스트레인 게이지를 형성함으로써 센서와 구조체가 일체화된 그런 스마트 스트럭처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커넥팅 브릿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커넥팅 브릿지를 우리가 가위로 자름으로써 개별 스트레인 게이지를 분리해낼 수가 있고 스트레인 게이지를 다양한 형태의 금속 구조물에 부착을 함으로써 압력 센서나 로드셀, 그 외에 힘 센서 등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인 센서가 임베디드 된 이러한 스마트 스트럭처는 앞서 설명드림과 같이 고하중 금속 구조물의 스트레인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혈관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스마트 카테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그 스마트 카테터의 작동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카테터의 일정 부분을 잡아당기거나 벌룬을 이용함으로써 스마트 카테터 외면에 형성되어 있는 그 니켈 코발트 기반의 스마트 스트럭처를 전개를 하고 이후에 혈관에 삽입을 함으로써 혈관 내부의 그 형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 카테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그 스마트 카테터를 실제 제작을 하고 스마트 프로브를 전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두 개의 사진은 스마트 프로브를 전개하기 전 사진이고요. 바깥의 아우터 샤프트를 저희가 밀거나 당김으로써 접혀 있었던 스마트 프로브를 오른쪽 두 개의 사진과 같이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스트럭처를 이용하여 맥박 센서를 제작을 한 결과입니다. 니켈 코발트 금속 박막은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수마이크로 이내 또는 수백 나노미터 두께로 굉장히 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게 제작한 이 스마트 스트럭처를 우리 손목에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함으로써 아주 손쉽게 맥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손목에 그 맥박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한 맥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그 니켈 코발트 기반의 센서를 이용해서 손가락의 모션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개발한 사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서 아웃풋 시그널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아웃풋 시그널을 분석함으로써 손가락의 각도와 위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니켈 코발트 박막이 기계적으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손가락과 같이 굉장히 큰 굽힘이 발생하는 그런 부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때 손가락을 다 굽히더라도 이 구조물이 파단이 되거나 손상이 되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니켈 코발트 기반의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액추에이터 분야와 센서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액추에이터 분야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캐닝 마이크로 미러 쪽에 적용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더하여 그 마이크로 칩을 핸들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퍼에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보이는 영상은 실제 저희가 개발한 마이크로 그리퍼를 이용하여 칩을 핸들링한 영상입니다. 액추에이터 뿐만이 아니라 센서 분야에도 이 니켈 코발트 기반의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카테터에도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제일 처음 부분에서 설명드린 웨어러블 센서 분야에도 이 니켈 코발트 기반의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요, 굉장히 피치가 집적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실리콘 칩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칩들의 평가를 위해서는 스마트 프루브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스마트 프루브 카드에는 저희가 개발한 니켈 코발트 기반의 그런 온도 센서나 스트레인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실리콘 칩의 사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플렉서블 마이크로 디바이스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앞서 설명드린 플렉서블 마이크로 디바이스 기술 같은 경우는요, 액추에이터와 센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액추에이터는 스캐닝 마이크로 미러 또는 마이크로 그리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분야를 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뭐 연구소 이런 쪽에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센서 분야는 기본적으로 니켈 코발트 방막 위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형성한 구조가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 센서나 힘 센서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나 연구소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카테터도 저희가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로, 다양한 그 의료기기 회사 쪽에 이러한 기술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 중에서 센서 분야에 있는 그런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맥박을 측정하거나 어떤 손가락의 모션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장치, 특히 그 스마트워치나 뭐 스마트링이나 이런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모션을 측정하는 센서 같은 경우는 그 로봇의 관절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센서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